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폐업소상공인 부실유보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실유보조치 대상을 기존 폐업소상공인뿐 아니라 최근 시행된 코로나19 경제회복특례보증,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위탁보증지원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나정은 기자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부실 처리 절차를 유보하는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폐업 소상공인 부실 유보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부실 유보 조치 대상을 기존 폐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최근 시행된 코로나19 경제 회복 특례 보증,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위탁 보증 지원 기업까지 확대 적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방침입니다. 앞서 신보는 지난해 2월부터 부실 유보 조치를 시행해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관련 대출의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ESTV 뉴스 나정훈입니다.